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강사는 수강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강사가 배우게 되는 그리고 내면에 쌓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안녕하세요. 유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강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건 지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의를 30년 정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겠죠. 그 중에 지금 딱 떠올려 보면 두 사람이 기억이 나요. 제가 강의를 이제 하다가 중간에 대학 강의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처음 이제 야간 대학원을 입학한 게 1999년 가을학기인데 입학하자마자 인천에 있는 이년제 대학에서 강의를 처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시작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2002년도 제가 대학원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몇 군데 이제 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이제 4년제 대학에서 교양 과목 강의를 했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교양 과목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교양 컴퓨터 그래픽이었고요. 한 학교에서 한 8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아, 7년이군요. 2002, 3, 4, 5, 6, 7, 8, 9에서 중간에 1년이 쉬었었으니까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하던 첫 해, 생각해보니까 이제 가을 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기 때 개강 첫날 딱 남학생 하나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 성격이 밝고 쾌활한 친구였었고 덩치도 되게 좋았고요. 키가 18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업이 아마 점심시간 끝난 이후에 오후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밖에서 농구를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가끔 농구공도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땀에 젖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되게 성실하고 제가 사실 되게 과제를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좀 많이 내줬었고 학과 구분 없이 심지어 학년 구분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들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는데 주로 이제 듣는 학생들은 2, 3학년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 1학년, 4학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양 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교양 과목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적 평가가 상대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앞에서부터 순번으로 끊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학기 끝날 때마다 되게 고민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 당시에 싸이월드가 막 이제 태동했던 시기부터 이제 제가 싸이월드에서는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는 카페 같은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강생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질문도 받고, 뭐, 수강생들 과제도 싸이월드에서 받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학생 예로 돌아가서 보자면, 진짜 열심히 나왔었고요. 과제도 정말 잘했었고, 되게 성실했었고, 그래서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 친구 진짜 매력적이구나. 여학생들한테 좀 인기도 많겠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트라우마 같은 게좀 있어서 강의를 듣던 사람이 갑자기 무단으로 안 나오기 시작하면 확인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뭐 저로서는 그것도 이제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거나 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러지 직접 연락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간 강사가 교양 과목을 강의하면서는 그런 걸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좀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 학생은 참 신경이 쓰여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자기네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연락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한마디로 거의 실종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뭐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학기가 끝이 나면서 절반 이상을 이제 그 결석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적도 F학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2년 뒤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년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예. 그 학생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 친구가 갑자기 안 나오게 된 이유가 교통사고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쳐서 휴학 처리도 좀 되게 늦게 했었고, 사실 뭐 교양 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학과 입장에서는 이제 일일이 연락을 못했던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딱 개강을 했는데 학생 하나가 들어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길을 끌었겠죠. 근데 딱 보는데 본 친구인데 얼굴이 낯이 익은데라 생각 처음엔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이 난 거죠. 아, 그 친구구나. 그러면서 되게 놀랬죠. 왜 휠체어 타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저걸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고민을 잠깐 했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컴퓨터실이 통로가 그다지 넓지 않다 보니까, 휠체어가 앞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좀 비좁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갔어요. 가서 아는 척을 했죠. 아, 학생 기억난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친구 했던 얘기를 정확히 해보면 뭐였냐면 교통사고 되게 크게 나서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수준. 그래서 집에서도 미처 이제 그 휴학이니 뭐니 하는 차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선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제 의료진들이 아, 이제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뭐, 재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학기 끝날 때쯤 해서야 이제 겨우 휴학 처리도 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2년 동안, 이제 치료하고 재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일단 휠체어는 못 벗어난 거고, 성대도 다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친구 목소리가, 크고 우렁우렁한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샤프하게 잘생긴 유동근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인상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목소리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성대를 다치면 약간 좀쉰것 같은 목소리 있죠? 그러니까 힘들게 내는 목소리.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숙제를 되게 많이 내주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자네는 내가 과제를 제대로 내지 않더라도 인정할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자기는 다른 학생을 똑같이 평가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히려 좀 머쓱했던 기억도 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진짜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학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지각 결석 없었고요. 과제도 100%다 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더 자극을 받고,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 전이죠. 2002년도에 그 학생을 처음 봤고, 2004년도에 이제 그 학생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였으니까 벌써 그때부터 다짐한 16년, 17년 전이니까 오래 전이죠. 지금이야 사실 뭐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지만, 그때는 참, 한 학기 내내 그 친구가 참 마음이 많이 갔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그 친구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많은 용기를 줬던 그런 학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누군가가 혹시라도 저한테 혹시 강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친구는 항상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 이 주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하고 해봤더니 딱그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당시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군대 갔다 왔다 손치더라도 20대 중반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 40대 초중반 정도 되어 있겠죠. 네, 진짜 어디에서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잘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몸은 그 이후로 좀 나아졌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고요.